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이번에 폭풍이 한번 또 상향 먹었는데, 이게 번개가 쳤을 때 팔폭풍이 그 최대 체력비례 피해량이 45%였는데 50%로 늘었거든요. 팔폭풍 덱 한번 가봅시다. 일단 요런 식으로 가주고요. 일단 연승 중이니까 그냥 레벨업 치고 난동꾼 하나 받자. 야, 이거 4폭풍 받을 수 있겠는데. 이거 연승 중이니까 레벨업 치고 4폭풍 받읍시다. 이렇게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즈리얼한테 이거 넘겨줄게요. 망토 먹고 저기 뭐냐, 키아나 페어로 집자 그냥. 아우, 이즈리얼이 붙었네요. 시우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내 조합에. 이 뭐 두 마리 빼고 시우유 써도 되긴 하는데, 템이 딱히 뭐 시우유 템 좋은 것도 아니라서. 8코짜리 용, 럭키 용 나와서 쓸까 했는데, 도장 이온 모렐 블라디미르 저거 좀 세긴 한데, 일단 폭풍으로 CC기 그렇지 해주고. 이즈리얼, 아 스킬 빗나갔네. 이러면 안 되는데. 다이나 스킬 한 번만 더 써서 버텨주면 안 되냐, 보호막으로. 이기긴 할 것 같네요, 그래도. 다이나 스킬 한 번만. 아 이거 나 이겨야 되는데 무조건. 아 이거 졌다. 아 진짜 크립 전에 진짜 또 크립 전에 또 졌네. 키아나 붙었잖아. 이온 태블망을 가도 괜찮거든요. 그냥 이걸 다이애나가 아니고 키아나한테 줘버리는 거지. 대장간으로 하나 가자. 아, 만화잔에 쓰자. 만화잔에 저기 아웃인 가자. 만화잔에가 저번에 상향 먹어가지고, 근데 한 번도 만화잔에가 안 나와가지고 못했는데 이게 이렇게 나와버렸네 이번 판에. 아오신한테 그냥 만화잔에 주지 뭐. 어우 셉니다. 키아나 스킬, 그치. 어우 스킬 되게 많이 굴리는데. 좋아요. 여기 일단 이겨줬고, 레벨업 치자 그냥. 6레벨 민첩사순 하나 받을까. 이러면 이자가 깨져버리는데. 그래도 받아야지 뭐. 어 사이펜 이렇게 세 마리를 빼고 이렇게 두 마리 콤보로 쓰면 되긴 하는데. 피바라기 주고 씁시다. 피바라기 주고 쓰자. 그냥 씁시다. 아 나 폭풍 잠깐만. 이러면은 사폭풍으로 들어가나? 어떻게 들어가지? 이게 폭풍이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건지, 저거 천둥이 떨어지기 전에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네. 어떤 걸 기준으로 터지는 건지. 레벨업 치고. 아 저기 뭐냐, 암살자 받아줄게요 일단은. 어 사이펜 페어 좋고. 탈론으로 씁시다. 어차피 암살자 뭐 비늘려 모자 받는 것도 아니라서. 리롤 한번 칠게요. 뜻밖의 횡재 좋은데. 돈이나 그냥 먹어. 어 사이펜 돈이나 그냥 먹어서 빨리 그냥 레벨업이나 달립시다 그냥. 레벨업 쳐. 민첩 사서 받아 그냥. 얘로 빌드업 하다가 아웃인 나오면 바꿔주지 뭐. 쇼진템이나 하나 더 보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만화잔의 쇼진 피바라기 요렇게 템을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웃인한테. 피읍템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피바라기 거결이나 뭐 이런 거는 오른 아마 주지 않을까 싶고. 사이펜 이성에다가 근본 2템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굉장히 세졌거든요. 잠깐만, 근데 왜 다 죽어있냐? 괜찮아, 사이펜이 이거 이길 수 있어. 라이즈 어 이겼다. 그렇지 꿀꺽. 그렇지. 아니 존냐 때문에 3초 동안 무적돼가지고 좀 시간이 걸렸네. 탈론페어 좋아요. BF소드나 연운. 어 파이크 좋아요. 파이크 육속삭임을 받을까 그냥, 차라리. 쓰레시도 있는 김에. 어 파이크 페어는 뭐냐. 얘가 왜 두 마리가 남았지? 파이크 페어가 나오겠네. 나 BF 소드나 쇼진 먹어야 돼. 용발톱 워모그 거결 오른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고. 가석 제거기도 있네요 심지어. 지금
키아나한테 망토가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템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 빨리 9레벨 가가지고 찾자. 폭풍, 아 그래 여기 폭풍기, 아 여기는 리롤 폭풍을 갔네. 키아나 한 마리 남았네요. 오 아이고. 근데 뭐 못 이기지 뭐나. 사이펜 지금 이성에다가 풀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사이펜이 두 마리 다 잡을 수 있겠지? 이거 사이펜이 스킬 써서 돌진하고 꿀곡하면 잡겠다. 그렇지. 레벨업이나 치고 다음 턴에 9레벨 찍히게 여기까지 해놓읍시다 그냥. 네, 라이즈. 어 라이즈 스킬 쓰는 거 쓰레시가 끌어왔고 이거 라이즈 먹겠다. 그렇지 라이즈 먹어주고 요술사 덱을 가고 있는데 요술사 유닛들이 뭐 그렇게 물몸이다 보니까 이거 뭐 폭풍으로 다 이렇게 양념 쳐놓으면은 뭐 순식간에 싹쓸이가 돼가지고 물진해주고 먹어주고. 그렇지. 아 아오신 구랩상점 되자마자 아오신이 나왔네. 나이스. 그러면은 오른만 찾으면 된단 말이지. 어 됐다 됐다. 활폭풍에 쇼진 만화잔에 휘바라기 용발토 머모그 꿀망 그냥 키아나 줍시다. 고별까지 주고 자 깔끔하게 일단은 덱을 바꿨어요. 야소쓸 지금 내 야소 쓰고 있나? 야소 쓰고 있네. 그냥 야소 쓸까? 자 쇼진의 만화자네라서 스킬 진짜 빨리 두 번 굴렸죠. 좋습니다. 무대 파이크 가자. 리신 붙었고 아오신이랑 파이크까지 오른 페어에다가 거의 다 했어 이제. 나 여기 죽었다. 여기 폭풍 겹치네 죽었다. 삼성키 하나? 몇 초 기절이지? 2초 기절. 괜찮아. 응. 맞아서 만화 채우고 스킬 써주고. 그렇지. 스킬 쓰면은 아이 뭐야. CC기만 맞다 끝났네 게임. 구석에 놓을까 오신? 오른까지 붙었고요. 야소도 붙었고 끝. 이렇게 가겠습니다. 침장 한번 피해줬어요. 침장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러면 침장 한 마리도 안 맞았죠? 싹 다 피했습니다. 좋아요. 깔끔하게 피해버렸고 아오신 빨리 쇼진의 만화잔에까지 있잖아. 빨리 스킬 써봐. 이제 폭풍하면은 공속이 200% 증가해가지고 쏩니다. 아 이게 문제야. 솔직히 쇼진의 만화잔에까지 줬는데도 너무 느리잖아. 너무 느려 느려도. 얼심 좋네. 얼심 파이크 가면 되겠다. 얼심 파이크 하나 가지고 타일러스나 띄웁시다. 타일러스 붙었고 키아나만 띄우면 되는데 키아나 한 마리만 주면은 그냥 니코 박을게. 어차피 니코 쓸 데가 없어가지고. 자 아오신 출동. 망토 그냥 야소 넣어줄까? 어, 야소 어디 갔지? 있구나. 야소 망토 하나 넣어줍시다 그냥. 야오신 스킬 쓰면은 이미 쓰기 전에 정리가 다 돼있다. 팔폭풍이 50%로 피해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상향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딜량 거의 지금 폭풍이 1등하고 있죠. 키아나 하나만 됐다. 키아나 그냥 니코 받고 끝냅시다. 아, 침장 안 맞았고. 아유 오른 맞았네. 옆쪽에 놓을 걸 그랬다. 괜히 한 칸 옮겨가지고 맞았네요. 자 오른 진짜 튼튼하죠. 이제 클론이라. 어 폭풍 떨어진 거 봐. 데미지 봐. 와 폭풍의 딜 계속 1등인데 그냥. 자 2등 만났고. 아 침장 아 여기야? 또 여기야? 오케이. 오르니 이거 클론이 아닌데도 이제 폭풍 떨어지면은. 그렇지. 아 진짜 세다 폭풍. 애들이 반피를 까니까 그냥 다 죽어 있어 그냥. 소라카 넣어가지고 피 100으로 마무리할까? 소라카 피 2 채워주니까. 아 소라카 2성도 붙었네요. 좋아요. 성백까지 주자 그냥. 소라카 스킬 쓰면 이제 체력 100으로 우승할 수 있겠네요. 자 갑시다. 소라카가 스킬 써주면은 이제 피가 100이 되면서 네 마치 전승 우승을 한 듯이 들어가시고. 여기한테 아까 한번 줬었단 말이야. 2스테이지 2-7에서 한번 줬어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상향 먹은 폭풍 진짜 세네요. 50% 데미지라서 최대 체력비례 50%라서 진짜 거의 다 죽여버리네요.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